안녕하세요, 박내입니다. 제가 LG 냉장고를 포도 냉장고로 구입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냉장고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진 않았지만 실속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 이 LG 냉장고는 875리터짜리 냉장고고 포도인데요. 이렇게 창문 쪽에 굉장히 많이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은 중간에 칸막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쪽에다 칸막이를 끼워서 넣을 수 있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칸막이를 끼워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쪽에는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칸막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멀티 수납 코너인데요. 키 작은 식재료를 보관하기 딱 좋습니다. 계란 보관에 아주 좋습니다. 야채실의 야채는 지퍼락을 사용해서 소분해서 보관하고 공장은 뚜껑을 열고 보관합니다. 이곳은 다이소 정리함을 가지고 보관을 했는데요. 이렇게 두면 꺼내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신선 트레이도 있고 계란 트레이도 걸어두었습니다. 내부 정리는 이지키 프리스팩 모듈 수납용기를 사용해봤는데요. 먼저 식기세척기 세척을 했습니다. 내열용기라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듈 선반이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쌓아올릴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 편리합니다. 리놀 소재의 항균작용과 곰팡이 억제작용을 하는 요걸로 정리를 해봤어요. 천연 칼슘 파우더로 세척을 한 후에 갈아서 냉동 보관을 주면 되는데요. 소분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쌓아서 눌러주면 됩니다. 부풀어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데요. 고추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관을 해줍니다. 두부는 요즘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소분해서 보관하면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수분이 많은 야채들은 이렇게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해주면 조금 더 신선합니다. 쌓아줄 수 있어서 냉장실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는 이렇게 밑에 제습지를 깔고 보관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꽉 눌러주면 밀폐력도 꽤 좋습니다. 이건 로메인인데요. 샐러드로 자주 먹는 거라 이렇게 한 통에 하나씩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아이스크래프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안에서 알을 낳듯이 이렇게 또각또각 생깁니다. 요거는 LG 냉장고에서 만들어진 아이스크래프트고요. 여기에 조금 다른 구형이 하나 있잖아요. 요거는 또 다른 냉동 용기로 만든 아이스크래프트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얼음이 크고 잘 녹기 때문에 시원하게, 금방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요즘 많이 술에다가 하이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요렇게 만들어 먹기 굉장히 좋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스크래프트 용기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안에다 물을 채워서 지정된 높이까지 채워준 후에 뚜껑을 덮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과하게 덮으면 넘쳐날 수 있으니 그 위치에 맞게, 딱 맞게 뚜껑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주면 되죠. 동그랗긴 동그라네. 요게 냉장고 얼음이고 요게 냉동실 용기 얼음인데요. 투명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이즈가 커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카노에 동동 띄우면 아주 맛있는 아가 됩니다. 기존에 냉동실 용기가 있었는데 사이즈가 약간 애매했어요.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너무 작았는데 이 사이즈로 딱 맞추니 한 번에 일회용으로 쓰기 딱 편리합니다. 고추는 너무 많이 쓰는 재료라서 이렇게 얼려두면 아주 신선하게 매일 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구워놓은 고구마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고요.
요즘 제가 공동 구매하고 있는 해남 유황 고구마. 고구마 요리해서 이렇게 담아서 올려둡니다. 좋은 점은 안 쓸 때는 이렇게 차곡차곡 접어서 쏙 집어넣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생선들도 냉동실에 냄새나지 않도록 한 곳에 보관해서 두면 좋고, 빵도 이렇게 보관해두니 칸칸이 분리가 돼서 좋습니다. 쌓다 보니 빵은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많이 쌓을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쌓아두었습니다. 유의할 점은 너무 꽉 싸서 부풀어 오르면 안 되니까요. 조금 납작하게 냉동실은 쌓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두니 깔끔하고 예뻐진 것 같아요. 사각 냉장고에는 사각 용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냉동실도 이렇게 해서 적층을 해뒀고, 이번에 정리하면서 많은 것들을 많이 버렸어요. 세척은 어떨까 싶어서 요 기름기 있는 것들 세척해 봤는데요. 짜잔! 깨끗하게 세척은 잘 됩니다. 야채, 곡물, 빵, 이런 채소들은 전부 다, 두부는 이렇게 똑같은 용기에 보관을 했더니 굉장히 보기도 편하고 깔끔합니다. 야채를 혹시나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살짝 키친타월을 깔고 이렇게 보관했는데 싱싱하게 보관이 잘 됩니다. 낱개 보관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딱 밀폐력도 좋습니다. 깔깔 보관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니까 아주 깔끔해졌죠. 실리콘 밀폐 용기는 밀폐력이 높지만 실리콘이 오래되면 곰팡이가 생기죠. 그런데 이건 실리콘 없이 밀폐력을 올린 제품이라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곡물, 채소, 야채, 반찬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냉동, 냉장 모두 다 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깔끔한 냉장고 모듈 수납 용기입니다. 이렇게 쌓아둘 수 있어서 편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냉동실 정리, 냉장실 정리하는 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에 준비하시면 명절 때 쌓이는 음식물, 반찬, 재료들을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항균 곰팡이 억제 기능이 있는 리놀 소재를 사용해서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20년 전통의 이젠프리에서 출시한 냉장고 저장 용기로 깔끔한 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주 착한 가격으로 공구 세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깔끔한 냉장고 정리, 냉동실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안녕! 안녕!